나밥 왔는데. 나밥 왔는데. 저기 형님! 감독 형님! 햇바나나만 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먹는 중입니다. 네, 표정 감사합니다. 봐봐. 밥 왔는데 어쩌라고. 위장 감자님께서 4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합시다. 구질구질하다, 진짜. 나 차였다, 케이야. 축하한다. 전 여자친구보다 더 예쁘고 몸매 좋고 어린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냥 처음. 플라이독님 별풍선 아, 546개 맞죠? 플라이독 효자 형님 가죠. 별풍선 54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546개. 또 2만 개 채워주시려고. 유튜브에즈라 강호가낸 채소크 받쳐묻는 다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친구. 먹겠습니다. 오늘은 도야 족발에서 그 냉채 족발 먹방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냉채 족발을 또 처음 먹어보는데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일단 따를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아, 잘 먹겠습니다. 냉채 족발이 그 있잖아요. 좀 약간 겨자 들어가가지고 한입 먹으면 화한 거. 예. 그 족발인데. 아니, 근데 이거 두 개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카뮤야! 냉채 족발 좀 덜어줄까? 응, 덜어가, 니가. 잘 먹겠습니다. 형 이거지. 마이무. 와, 맵다. 이거지. 이거지. 냉채 족발은 이 맛이지. 난 진짜 족발이나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시켜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제일 좋아. 왜냐? 누구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두점 먹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인정? 솔직히 고기 구워 먹으러 갔는데 두 점씩 먹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가 계산하게 해야 되거든. 들어가실 만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아,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아니. 아니, 진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K 견눈질한다. 내가 뭐, 족발 몇점 아낄 사람이가. 와, 그럼 너무 맵다. 근데 냉채 족발은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진짜. 카뮤 요즘 방송감 물 올랐네. 먹을 때마다 이거 화 해가지고 짜증 나는데 맛있어요. 뭔지 알죠? 맛있구만. 족발 2점, 이번에는 3점 넣을게요. 왜냐, 이거 다내 거니까. 그리고 무말랭이 올리고, 맛없어서 다 가져가고 다시 시켜 이거잖아. 그리고 마늘. 유튜브 애들이 너 상추꽁다리 남긴다고 댓글에 폭동 났었는데 보긴 보니.
방송 제목 농약 먹방으로 바꿨습니다. 네. 미친놈인가 진짜. 야, 꼭다리 원래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나 상추 꼭다리 두 번 떼는 버릇이 있다. 맨 처음에 아, 알겠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유튜브 친구가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맨 처음에 꼭다리 한번 떼 이렇게 버려. 그리고 나서 야 근데 냉채 줬고 이거 너무 매워서 안 되겠다. 카미 형님. 혹시 그 그릇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커팅이 잘 안 돼 있냐? 그리고 이렇게 싸요. 이렇게 싸서 먹고 나중에 또 꼭다리 한 번 더 뗀다? 진짜 이거 저 보쌈 같은 거 먹방하는 거 시청자분들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유튜브 가서. 아, 아니, 이건상은 그. 실수하네. 나농사도 하는데 상추 꼬다리를 안 먹어. 아, 네 줄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잠수가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매워가지고. 아, 미안. 우유는 필요 없으신가요? 아, 우유 있으면 좋지. 네. 더 들어갈래? 아니 아니. 아. 야 무슨 상추 꼬다리 먹는다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 근데 이게 맛살돈인데 맛살을 왜 입는 거야? 피망 개극혐. 나 진짜 이거 피망은 별풍선 만개 쏴줘도 안 먹는다. 어우 개극혐. 아 근데 만개면 먹으면 안 돼. 피망 개극혐. 야 그리고 내가 이거 먹방 끝나고 나서 시청자분들 내가 꽃선미랑 카톡 한 거 보여드릴게요. 꽃선미 존나 웃겨. 생일날 카톡 했던 거. 맛있겠지? 냉채족발. 야 꼬들이 안 먹어도 된다고. 근데 매운 걸 떠나서 지금 뭐가 좀 힘든지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양파링 먹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치아 제일 끝에 어금니 제일 끝에 잇몸으로 양파링을 한 개 씹었는데 거기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씹으면 개 아파. 양파링 먹다가 상처 나가지고. 근데 특히나 또 먹방할 때 채팅이 개들인데 그럼 저 이렇게 밥 먹으면 그냥 그거 보고 맛있겠다 이러고 있어요 형들? 와사비 먹다가 매울 땐 코로 흥흥거리면 매운 기 빠진다. 우유 처먹지 마라. 왜요? 우유는 내 사랑인데. 아 그러고 있다고? 그래? 한 입 할래요?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중 남중 안 생겨요. 다이어트 왜 해?
야, 이 새끼야, 나 니 처먹을 때 다 처먹어서 130kg라고. 야, 근데 거의 130kg면 인생 포기한 사람 아니냐? 형 이렇게 차렷해서 빨가벗고 밑에 보면 거실이 안 보이죠? 자, 그 거시기도 불쌍합니다. 형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은 도방 BJ야, 먹방 BJ야, 컨텐츠 BJ야, 아니면 그냥 돈 많은 엉아? 근데 밥은 왜 안 먹어? 그냥 돈 많은 형아 정도로 하자. 죽어 있으면 보이고 서 있으면 보이지. 아, 거짓말하고 큰 척은 너 때려불러 진짜. 진짜 형님은 제가 진짜 바다에 있는 고래라면 형은 그냥 고래밥이에요. 고래밥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왕 고래밥이나 찾아서 떠나세요. 나쁜 것도 없던데? 응. 나도 막국수 오는 줄 알았어. 맛있다. 아, 근데 코가 너무 맵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유, 진짜.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 넣으면 아프다고 발광을 한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먹방 중에 죄송합니다. 클린한 K 방송이니까요. 네. 클린한 K 방송이에요. 다이용 바로 풀어줬는데? 다이용 바로 풀어줬는데? 이건 뭐야? 형 근데 족발이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야? 뭐 아직 안 먹어봤다 우유. 근데 나는 예전부터 밥 먹을 때도 우유 마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K 다이사랑님 별풍선 111개 막죠 또 저 다죠.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 형님 오셨습니까? 마늘 넣고 고추 넣고 그럴 거면 우유에다가 밥 말아 먹어라. 또 콘텐츠 나왔어. 좀 이따 배그 킬 내기방에서 지면 우유에 밥 말아 먹겠습니다. 위장 감자님 별풍선 배기 개 막죠 또저 다죠. 아, 위장 감자님 형 배그 잘하시나요? 저 개 잘하죠. 저 남캠 넘버원입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 남캠 BJ 중에 넘버원입니다. 이 뭉탱이는 뭐야? 뭔가 찝찝하다. 이렇게 해서 백김치 올리고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컨텐츠는 뭔 컨텐츠야? 그냥 편하게 수금 도방 먹방 도방 배그나 해 형답게.
너무 메모해요. 야나도 배그족도 모르는데 벤츠님이 너 파밍 안 하고도 이긴다는데 네가 잘하는 거냐? 우유. 별맛 안 나는데? 아 진짜 냉채족발 좋은 남 5천 먹네. 맛대가리 없어 빈다. 앞으로 냉채족발 돈 더 주고 시키지 마라. 안 그래도 오늘 먹방 메뉴 초이스 실패였다고 봅니다. 네. 너무 매워요. 예전에 내가 나 냉채족발 태어나서 한번 먹어봤거든. 예전에 나 삼성동 살 때 여자친구랑. 근데 그때는 개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매워졌어? 아무도 대답 안 해줘요. 유유 오빠랑 그만님이랑 진짜 사귀는 거예요? 우결 같은 거예요? 우결 우결. 게임 죄송한데 서윤이 그냥 혼자 배그 한대요. 그래도 돼요. 예. 저는 뭐 기훈이랑 듀오를 하든 아니면 벤츠랑 같이 게임을 하든 뭐 상관없어가지고 어차피 저 배그 시간을 30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매워진 게 아니라 형이 늙어서 입맛이 변한 거야. 예전에는 매운 거 자주 도전하더니 요새는 뜸하네. 완전 매운 거 요새는 안 땡기나 봐. 불닭볶음면 먹고 싶다. 야, 카누야! 안 맵냐? 배그 30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어, 케이야? 30시간. 배그 30시간까지 30시간 남았어요. 근데 전에 배그 할 때 안 바꾸고 한 거야. 응, 나 한 번도 안 바꾸고 했어. 응. 내가 굳이 그걸. 요구르트 넣어서 먹으면 덜 매워요, 냉조. 아, 지랄아 너 이씨. 누굴 바보라 하나 이씨. 진짜예요? 진짜라고? 이거 너무 좋아요. 오빠가 대답해줘서 히히히 더럽 오늘 잠다 잤어요. 자지마.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일어나 있으면 모르면 말을 하지 마, 이씨. 지금 일어나 있으면 적 같은 소리 하네. 꿈을 이룬다. 그냥 밥이나 먹자, 형아. 응.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일어나 있어. 지금 자면 죽어 있지만 지금 일어나면 서 있어. 꿈을 이룬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일어나 있으면 밥을 먹는다. 미친 새끼들. 정지훈이 무릎팍도사 나와서 한 명언이에요. 미친 새끼 아가리 해라. 응, 반사.
아, 그거 하버드 총장 명언이라고? 그래? 예전에 나는 존나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호동. 강호동이... 지금 자면 죽어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서있어. 지금 안 짜고 오빠 보면 꿈이 이루어지나요?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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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이 무릎박도사 할 때마다 명언을... 먹방 중에 미안한데 유튜브 친구들한테 꽃웃음 모습 보여주자. 꽃웃음 모습이 궁금하다. 배부르는 강 밥 치우고 배그나 해라야 티나? 너무 매워요. 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먹방 메뉴 초이스 실패. 죄송합니다. 진짜 맛없게 먹는다고요? 니가 먹방 비즈 해라. 감유야! 더 먹을래? 더 먹어! 아 진짜 냉채 족발 올 때 됐는데 스바롬이 낚였네 유유. 더 먹어! 자 먹었습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